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연천에 나왔습니다. 여기 이유는요 바로 비닐통발 굉장히 말띠말든 일곱수 계곡에 비닐통발을 던져놓고 그 사이에 얼음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계곡하면은 거들치잖아요. 거들치 얼음낚시를 지금 무려 영하 15도입니다 이 날씨에도 과연 가능할지. 사실 여기 근방에 사로 잤는데 차가 얼었어요 여러분. 근데 결정 진짜 이쁘다.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저쪽에 지금 계십니다. 연번 여기 엄청 열심히 꾸미셨는데 싹 다 얼었네요. 여기 안에 쏘가리 송어 막 다 들어가 있대요. 오.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안녕하세요 천지아빠입니다. 야 오늘 지금 영하 16도예요 오늘 통발 통발 넣을 수 있어요? 아 모르겠어요. 얼음이 안 깨질 것 같아요. 그럼 얼음 낚시는 할 수 있잖아요. 아 해봐야죠. 아 여러분들 진짜 온통 꽁꽁 다 얼어버렸습니다. 와 바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한번 재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. 힐링하러 갑시다.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와 여러분들 영하 16도고 여기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었대요. 와 눈 밟는 소리도 오 폭신폭신하고 좋구만.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연천 이곳은 영하 10몇 도로 진짜 일주일 넘게 꽝꽝 얼은 곳이에요. 와 고드름 여러분 이거 보기 힘들어요 생각보다. 와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가 생각보다 넓고 이곳에는 이제 버들치랑 가재가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. 우선은 여기가 좀 얇아서 얇은 곳을 이 끌로 뚫은 다음에 그 비닐통발을 하나만 그냥 재미로 할 거고 오늘 주 포인트는 여기다 버들치 얼음낚시입니다. 젊다는 거야? 젊음이 좋아 역시. 얼마나 넓어? 오우야 아 홈을 얼었다 홈을 딱딱해. 자 여러분들 이거 비닐통발 2600원짜리인데 여기다가 비싼 소고기를 좀 넣을게요. 여기다 넣을게요. 이게 보통 어폭이 넣는 그 이제 수류를 보고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이제 맞춰서 이쪽으로 넣는 거거든요. 물이 흐르는 방향 이렇게 넣는 건데 그냥 넣을게요. 여기는 지금 얼어서 물이 흐르거나 그러지 않아요. 자 우선은 이쪽에다가 그래도 방향성 좀만 잡아줘야겠다. 자 오케이 저렇게 넣어놓고 가만둘게요. 와 이게 진짜 맑다. 이게 안에 다 보여요. 와 손 시려워요. 자 오늘 여러분들 쓰는 채비는 이제 도깨비 채비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떡밥을 넣고 이 작은 바늘이거든요. 이게 넣으면은 뭐 버들치나 뭐 갈견이나 그런 어종들이 이걸 보고 덥석 물어서 잡는 그런 채비 방식입니다. 다 떨어진다. 떡밥을 근데... 이렇게 적당히 넣고 자, 떡밥만 먹고 가는 거 아니겠죠?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. 자, 이 떡밥을 잘 먹어주게. 어, 수심은 나오는데요? 수심은 나오네. 여기 수심이 한 1m 정도는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넣는데 아직 고기가 안 모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의사항이 움직이면 안 된다면서요. 아,
움직이면은 바로 다 저희 도망가요. 가만히 있어요.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물고기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거를 이렇게 툭툭 쳐서 그 안에 있는 바늘들이 움직이게 해주어서 버들치가 먹을 수 있게 약간 자극 유인을 해야 됩니다. 형님, 엉이렁이 지렁이 가져왔어요. 여러분, 지금 너무 추워요. 낚시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입질이 없어서 저희가 지렁이 가져왔거든요. 라면 먹고 이제 지렁이 채비해 가지고 진짜 잡아 보겠습니다. 집에 갈까요? 아, 너무 추워. 오, 끊는다. 야, 이게 저 뭐야? 여기 핫팩을 놔야 돼. 아, 그래요? 와, 이것도 다 얼었네. 이거 개울물이라고요? 이렇게요? 무슨 생각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낚시해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감동을 하냐. 아, 진짜 맛있어.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눈썰매장 가서 몸 싹 얼었을 때 그 1,000원짜리 육개장 사 먹는 그 아, 이제 콧물 눈물 아, 다 나온다. 침까지 나오라. 다 먹었잖아. 드세요, 형진님. 아니. 예, 드세요. 아니. 아, 저 다 먹어 가지고요. 죄송해요. 지렁이 채비를 좀 작게. 원래 도깨비 이거 채비는 그냥 굳이 안 껴도 되는데 거의 다 꼈어요. 작게. 자, 여러분들 지렁이 좀 많이 꼈거든요. 오잉.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아서 이 정도만 넣어놔도 충분합니다. 자, 높이는 수심 딱 좋네요. 물고기만 많으면 잡힌다. 여러분, 영하 15도 이럴 때는 낚시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송어, 빙어, 뭐 버들치 다요. 날씨가 좀 풀릴 때 하세요. 손님고 약간 초리때 움직이는 것 같은데. 진짜? 올려볼까? 과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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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버들치네. 방금 버들치. 와우. 겨울에 버들치 이렇게 낚시를 잡은 것도 처음이네. 여러분들, 지렁이 끼니까 지금 잡혔거든요? 짜라짜라짜. 오! 와! 오! 아, 두 마리네. 왕버치. 잡았다. 이거 빨리 살려줘야겠다. 잡아서. 야, 이게 겨울 영하 16도에서 잡는 버들치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도 오시면 라면 먹고 하세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버들치 낚시가 빨리빨리 안 잡히고 대기하는 게 좀 귀찮아서 이거 통발 걷어보고 이동할게요. 많이 잡혔을 것 같아. 어, 손실했다. 아, 으아. 과연. 오! 야, 잡혔어! 잡혔어! 야. 많이 잡혔네! 아니, 라면 먹는 사이에 잘 잡히네. 우선 부어볼까요? 응. 우와, 겁나 커! 오, 이게 왕버치! 이게 제가 얘기했던 왕버치. 이거 우와. 진짜 크잖아요. 야, 이거 통발. 역시 비닐 통발이 가성비가 진짜 좋다니까요? 우와. 저 2,600원이에요. 2,600원? 소고기가 2,600원 넘을 것 같아. 아, 그러네. 와우. 좋다, 좋다.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보관 어창을 만들려고 합니다. 오, 이제 물고기
넣어도 돼요? 넣어 넣어. 어, 이제 어청 담네. 오. 자,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쪽에 통발 넣고 버드치 얼음낚시 할 장소 첫 번째, 형수님 두 번째 자리에서 일가감의 어창 만들었습니다. 이제 시작할게요. 오, 가재 왔어요, 가재. 아, 바닥에 떨어져 있는 떡방목으로 하네. 여기가 버들치 역세권? 버세권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의 낚싯대를 같이 넣습니다. 잡혔다, 잡혔다. 이 보이세요? 야, 이거지. 참진 해볼까요? 야, 제발, 오! 야, 이거지! 야, 이게 얼음 낚시죠? 와, 얘 그냥 삼켰어. 자, 여러분들 지금 축제로 이제 산천어, 송어, 빙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, 우리 여러분들 안전 굉장히 유의해서 하셔야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속에 있는 얼음 버들치 낚시하고 있는데, 직접 해보니까는 이게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춥긴 진짜 춥고 막 한데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. 따뜻한 거 먹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진짜 한 마리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. 이제 해가 점점 쳐요, 여러분. 없어요? 오, 뭐야. 아, 낙엽. 자, 걷어보시죠. 아, 없다. 어, 그래요. 보기, 보기. 총발, 총발, 총발. 안 들었어? 이번에는 꽝이네요. 이것도 계곡물인가요? 네. 오, 맛있겠다. 이야, 이거 특제 소스 아닙니까? 네, 식당에다가 많이 넣어요. 맛있겠다. 약간 조림집으로 해가지고 오늘은. 와, 버들치 매운탕. 와,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맛있겠다. 건더기 스프. 아, 맛있다. 일부러 잘게 부셨어요. 버들치 어죽. 따뜻해요? 따뜻해요. 스팀? 네. 오, 맞아, 이런 오 지금 아주 그냥 보락보락하는 것 같아. 이거 먹으면 또 몸 높겠다. 버들치 한 마리 먹어볼까요? 어때요, 맛이? 아, 국물이 끝내줘요. 무조건 씹어 먹어도 돼. 저 어디서 국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와, 매운탕 맛이 나는데요? 나지. 싱거워 좀. 아, 이게 제법 맛있네. 어우, 근데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아, 야, 버들치 한 마리 먹어줘야죠. 좀 맛있어요. 버들치? 와, 야, 지금 뼈만 딱 골라내서 살 먹었는데 되게 야들하네요. 이거 먹어봐. 와, 버들치 살 엄청 야들야들해요. 녹죠? 왜요, 왜요? 웃음이 나? 맛있네. 와, 야, 아, 이거 약간 야, 순간에 뼈까지 발랐어. 그러니까요. 대박. 와, 어떻게 발랐어? 진짜 맛있다니까요, 여러분. 와, 1초 만에 발랐어. 여러분, 합류하세요. 아, 아, 입 벌려요, 빨리. 아, 아, 묻었어. 야,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야들할 줄 몰랐어요. 버들치를 이렇게 맛있다. 먹어본 적이 없는데. 나도 씹히지. 와, 매우 맛있어. 이게 매기 매운탕 살보다 더 부드러워요. 매기는 쫀득하지, 약간 쫀득한데. 진짜로, 최고입니다. 맛없는 생선이 아니네, 맛없다 그랬더니. 진짜 여러분, 지금 또 몸이 싹 다 녹았어요.